안녕하세요, 세세입니다. 오늘 제가 희망이라는 곡을 쓰게 돼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너의 머리칼 사이 스며든 햇살, 그것과 같은 것. 내가 너에게 주고 싶던 건 또 언제나 희망이었지. 소중한 내게 예쁜 멜로디. 봄날은 좀 울었다지만 희망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곡을 꾸준히 써왔었거든요. 항상 늘 너무 꾸미기만 하고 뭔가 멋스러워 보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해서 단순하고 단조롭고 쉽고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곡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올해 이렇게 좋게 희망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게 됐어요. 말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멋진 수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다가 그러니까 저도 도전인데 어쩌다가 수어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수어 선생님을 한번 많이 찾아뵙었어요. 네. 이게 표현하는 게좀 뭔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같은 언어이기도 한데. 전나라는 작품을 이제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몸의 언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로 전날이 되면 또 음악이랑 수어가 합쳐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것도 저는 궁금했기도 했고 신기했던 거는 이게 봄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봄이라는 거, 이게 신기했고 빛나던 사람 빛나다 그것도 했었던 거. 그리고 수어가 나는 전 세계 공용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라 각국 언어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